크리스마스는 기쁨과 경이로움, 기적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 주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모든 만물을 깨우며 우리 주 그리스도가 약속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넣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들에게 참된 빛의 징표를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던 수천만 개의 별빛처럼 어두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빛 주심을 찬양합시다.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한 소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평화에 대해 찬양합시다. 여기 그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모여 아기 예수가 누이신 은혜의 구유를 바라봅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와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기쁨과 경이로움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 밤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먼 하늘까지 가득 차올랐습니다.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유대 땅 언덕 위, 이 기쁜 소식을 모두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